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공무기의 신흥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무기시장의 절대강자라고 여겨졌던 미국과 최근 미국을 제치기 위해 활발한 무기 판매를 하던 중국의 방산 수출액이 크게 요동칠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의 손실이 막심하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우방에 피해를 입히면서 기술 데이터를 습득하기 위해 적극적인 무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동들은 현대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됐을 만큼 그 파급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중국에 들어온 판매 정책은 이른바 3P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가격, 비밀 유지, 제품이 그것입니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팔면서 구매자의 신원을 비밀에 붙여주고 제품의 성능도 확실하다는 의미인데요. 중국은 그 대상이 합법적인 정부든 불법 무장단체든 가리지 않고 무장 드론을 팔았고 1대1로 등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대에 도움이 된다면 무상으로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에서 드론이 이처럼 확산된 데에는 중국의 공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 중국의 드론들을 녹여버릴 차세대 대공무기를 연달아 내놓으며 세계 방산시장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적용한 막강한 대공무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중국의 드론 굴기에 큰 타격을 입힌 상황인데요. 이제부터 무기 전문 채널 무기왕에서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방공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군은 MQ-4 글로벌 호크로 정찰을 하고 MQ-9 리퍼로 미사일을 날려 테러리스트나 적의 주요 시설을 파괴합니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인기 공격은 미국이나 군사 선진국들만 가능할 것 같은 첨단의 무기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과 이란, 북아프리카 무장단체들은 중국제 드론으로 적 지휘소나 공항, 심지어 민간인 거주구역에 대한 무차별 공습을 벌이면서 인류는 공격 드론이라는 새로운 무서운 적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반면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가 절실해진 상황에서 한국이 개발하는 무기체계들이 이런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2017년 말까지 우리 군은 전장에서 강무기 체계들이 육안, 광학망원경, 레이더 등으로 탐지해낸 적무기나 공격을 무전기를 통해 보고 후 교전 통제를 거쳐 대응하는 체계였습니다. 우리 군은 적의 공중위협에 대한 경보 전파 및 사격 통제를 수행할 때도 무전기를 이용해 음성으로 항적, 경보 전파를 알리는 수동 작전 체계를 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음성을 통해 전달하면 길게는 수분이 소요돼 실시간 정보 상황 공유와 교전 통제가 그만큼 부정확하고 늦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에도 전장의 환경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교전 수칙을 개정하여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서해 5도의 군 전력 증강을 지시하게 됐는데요. 2000년 초 선행 연구가 진행되던 방공 C2A 체계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체계 개발 사업에 착수해 2017년 말 그 결과물을 공개했습니다. 방공 C2A 체계는 방공무기를 지휘, 통제하는 대대 중대통제기와 탐지 및 타격 체계에 배치되는 반통제기로 구성됩니다. 방공 C2A 체계를 활용해 방공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부대가 항적, 방공경보, 방공통제명령 등 동일한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방공 C2A 체계는 기술력과 성능이 미국 파드, 프랑스 마르타, 터키 스카이워처 등 선진 군사 강국이 운용 중인 방공지휘 통제 체계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특히 국산화에 성공하여 전장 상황에 맞춰 저비용으로 손쉬운 성능 개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군은 네트워크 중심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적의 중 적어도 공중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공 C2A는 방사청의 관리하에 ADD가 주관하여 하나 시스템 등 20여 개 국내 기업이 참여해 개발에 성공했으며 2019년부터 전력화를 시작해 2020년 말까지 1차 전력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방공 C2A 체계의 전력화가 완료되면서 기존에는 무전기를 이용해 음성으로 전파하던 정보를 디지털화해 실시간으로 방공무기 체계에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장 상황을 시각적으로 가시화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작전 반응 시간을 기존 3분에서 30초로 단축됐는데요. 이는 최적의 방공무기 체계의 표적을 할당하고 사격을 통제함으로써
군의 대공 방어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인데요. 이에 따라 향후 대공 무기는 각각 무기체계에서 탑재했던 레이더 대신 군 전술적 보통신체계의 유무선 통신에 사용하여 국지방공 레이더, 저고도 탐지 레이더에서 보낸 중저고도의 항공기 정보를 방공 C2A에서 분석 후 방공무기인 천막, 비오복합 휴대용 SAM, 발칸, 30mm 차륜형 대공포 등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중위협 발생 시 C2A에서 방공무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요. 정보를 수신한 방공무기에서는 할당된 표적을 우선순위에 맞춰 교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방공 C2A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핫 이슈로 떠오른 무장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산 방공 C2A 체계는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동 국가 등 방공 C2A 체계에 관심이 많은 국가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수출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방공 C2A 체계 도입 성공으로 방공 자동화 시스템과 발칸포를 대체하는 30mm 차륜형 대공포 추가 도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2010년대 후반 드론의 대량 보급과 함께 적어도 방공체계의 1순위 표적은 적 공격헬기나 공격기가 아닌 드론이 됐습니다. 드론은 느리지만 매우 작아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려웠고 값이 쌌기 때문에 대량으로 운용해 적의 적어도 방공망의 사각지대로 파고들기 용이했던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를 이용해 최근 군집 드론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대량의 드론을 이용해 표적을 타격하는 전술입니다. 이러한 군집 드론은 지상에서 발사할 수도 있으며 항공기에서 투발될 수도 있는데 드론 하나하나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물량을 내세워 적 방공망을 제압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기존의 적어도 방공 시스템마다 작은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와 사격 통제 장비를 장착했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한 대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 하는 드론에 한 발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미사일을 쏘는 것은 누가 봐도 믿지는 장사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군이 도입한 개념이 바로 C2A 이른바 방공 자동화 시스템과 차륜형 대공포입니다. 정찰과 탐지 자산들이 획득한 정보는 각 군단 방공대대의 대대 통제기에 전송되며 이 대대 통제기는 표적의 위치, 이동 방향, 고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표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대공포 포대나 지대공 미사일 포대의 표적 정보와 공격 명령을 자동으로 전파합니다. 즉, 드론이 출몰한 가장 가까운 지역의 방공무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요격 확률을 극단적으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이 개발한 차륜형 대공포는 바로 이런 환경에서 운용되기 위해 개발된 무기입니다. 차륜형 대공포는 현재 수백 대가 운용 중인 K-63 대공포, 일명 발칸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 발칸포를 대당 50억 원의 비오나 대당 150억 원이 넘는 천마로 대체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 효과 면에서 가장 우수한 방안을 찾다 보니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차륜형 대공포인 것입니다. 차륜형 대공포는 K-30BO 자주대공포의 부품을 최대한 활용해 제작됐습니다. 주포인 30mm 기관포와 사격 통제 시스템이 거의 유사한 데다 포탑 형상도 유사해 개발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당 양산 가격이 기존 비호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대량 양산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덕분에 차륜형 대공포는 비호보다 많은 300대가량의 물량이 양산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량의 드론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적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요. 가격이 저렴한 차륜형 대공포는 자체 탐색 및 추적 레이더가 없고 C2A를 통해 수신한 표적 정보를 이용해 표적을 조준하고 공격합니다. 통신 교란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전자광학 추적 장치를 이용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매복한 차륜형 대공포가 C2A를 통해 수신한 데이터로 교전하거나 EOTS로 조준하고 사격할 경우 레이더 전파를 전혀 방사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받는 적 항공기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 경보를 듣기도 전에 무엇에 맞았는지도 모르고 격추됩니다. 1980년대 K-200 장갑차가 개발되면서 M163A1 발칸포를 탑재한 K-63이 등장했습니다. 기계화 부대에 주로 배치된 K-63은
발칸포 특유의 빠른 발사 속도로 대공사격과 지상사격이 가능해 널리 보급됐습니다. 그러나 조준장치의 성능 부족으로 야간 대공사격이 불가능한 데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대체 장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차륜형 대공포로 다시 태어난 발칸포는 사거리가 3km 이상으로 기존 1.8km보다 늘었습니다. 야간 발사가 제한되는 발칸포와는 달리 주야간 표적에 대한 자동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도 눈에 띄는 장점입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을 활용해 표적의 거리와 고도, 속도 등도 자동 산출해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정밀 사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명중률이 기존 발칸포보다 4배 이상 향상되었으며 전자광학 추적기와 함께 열상 TV 카메라 방식의 육안 조준기가 탑재돼 야간 상시 운용도 가능해졌습니다. 30mm 차륜형 대공포는 기동부대 작전 지원과 적어도 공중기습 공격에 대응이 가능한 최신 대공무기 체계로서 30mm 기관포는 1문이 각각 분당 600발의 발사 속도를 가지며 기본적으로 고폭수위탄과 고폭수위 예광탄을 사용해 직격 방식으로 표적을 파괴합니다. 차륜형 대공포는 현재 풍산에서 개발한 30mm 전방비산탄 약 전방분산탄약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가성비 면에서는 세계 최강인 차륜형 대공포가 올해부터 우리 군에 대량으로 배치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방위사업청은 차륜형 대공포의 제작사인 하나디펜스와 2,500억 원 규모의 차륜형 대공포 초도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륜형 대공포가 대당 25억 원 미만인 것을 감안해 우선 100대 이상을 생산에 전력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육군은 이미 1차 구축이 완료된 C2A와 올해부터 배치되는 차륜형 대공포의 전력화를 2025년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우리 수도권이나 국가전략시설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한 이 방공 시스템은 해외 도입품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의 단가로 비용을 크게 절감시켰습니다. 운용인력 역시 기존 발칸과 비교하여 중대 기준 48명에서 18명으로 운용이 가능해져 저비용 고효율의 대공포라 할 수 있습니다. 양산 사업은 하나디펜스, 하나시스템 등 주요 5개 방산업체와 중소협력업체 200여 개사가 참여해 국산화율 95%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새롭게 개발한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국력이 강해졌다고 방심하지 않고 미래전장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